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CEO를 만나다의 유재관입니다. 요즘 60대 가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노후를 지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주인공은 은퇴 이후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사업과 선교를 합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귀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시작. 성공한 아시안 기업인 50인상을 수상한 김진수 장로. 성공한 IT 사업가였던 그가 돌연 회사를 정리하고 고사리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그 배경엔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모든 이익을 원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선교 사업에 사용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수 장로를 지금 만나본다. 장로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신 일정도 우리가 아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교와 교육을 목표로 한 자선단체 네. 그 Grace Charity Foundation, 네. GCF, 네. 그죠? 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Grace Charity Foundation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설립한 자선단체이고요. 그렇군요.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고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각을 한 후에 네. 거기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네. 이제 기부를 하고 나서 네.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정말 성공하셔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돕고 근데 그게 무조건 주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면서 교육도 하고 네네.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예, 재단이죠. 예. 저도 보니까 예. 지나고 보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버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많이 벌게 해줬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흥미로워서 네. 도대체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될까 내 네. 자산에서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제가 만약에 저희 회사를 사는 회사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가격을 쳐까 해가지고 네. 해보니까 한 3분의 1만 네. 제가 소유할 자격이 있고 3분의 2는 자격이 없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본인이 이렇게 느끼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3분의 2 내 거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내 것인 양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리고 저는 자녀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물려줄 겁니다. 뭐 전혀 안 물려준다는 그렇죠, 얘기는 예. 안 하고요. 예. 그 대신 이제 미국의 그 세법 있지 않습니까? 있죠. 상속세법이 네. 있는데 상속세법에서 세금을 내면서까지는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네. 그렇게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을 때 정력이 있을 때 써야 되니까 네. 그 나이가 많아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선단체를 네.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신학대학의 이사일도 맡고 계시다면서요? 예,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네네 그렇습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 몰랐어요. 네. 이사가 될 때까지도 몰랐고 이사가 네. 된 동기도 예. 저희 회사에 있던 그 간부로 있던 그 한 직원의 남편이 네. 지금의 그 닐 프레사라고 지금 총회장입니다. 장로교 교단에? 예, PCUS의 장로교 네네. 교단에 네. 지금 총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저를 추천을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서 네. 한국 교회와 네. 이런 그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겐 프린스턴이 대단한 건데 한국 분이 거기 이사라고 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본인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내가 나의 역할이 뭘까를 좀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내가 특히 이제 에이션 동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교량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제법 많은 것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MDiv 과정을 한국에서 받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신청해도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최소한 영주권 이상자만 받았는데 지금 외국 학생은 안 받고. 예, 네. 지금은 이제 바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한국 사람들에게 좀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자들 또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분들에게 좋은 그 다리 역할을 하시니까 참 훌륭한 일이고 정말 미국서도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이사직을 맡으시고 또 뭐 인디안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런 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인데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배경에서 자라셔서. 사실은 그것과 저희 과거와 지금 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40대 돌아가셨고요.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아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님은 사실 초등학교도 나오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원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일 많은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50% 이상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과 제가 어떻게 보니까 지나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랬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고2 때? 예. 누가 인도했습니까? 선생님을 좀 얼마나 그전에도 친구가 조금 계속 했지만은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실 교회로 찾아갔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가지고는 그전에는 사실 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왔었죠. 우리 부모님 보고 나서는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간 학교가 바로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라고 5년제 그러니까 공고 3년하고 전문대학 2년 합친 학교였죠. 그래서 거기서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신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편입학입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인하대 3학년을 편입을 했었죠. 공업전문대학에서? 예. 그러면서 바로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제가 한전에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한전을 다녔군요. 예, 맞았습니다. 어린 적에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못 받으시고 뭐 형제 자매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혼자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꿈은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은 거의 없었고요. 따지고 보면 직장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게 꿈이었고요. 먹고 살고 그냥. 예. 예. 그러다가 크리스천 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는 제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대학에 저는 세 번 다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과정으로? 예, 실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세 번 떨어지고 나니까 실망이 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예언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시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발이 됐고요. 초창기인데 컴퓨터. 그때가 나이가 벌써 27살. 그렇게 되셨군요. 그때에 전과를 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미있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저를 그 4개월 기술 연수로 미국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미국을 보고 나니까 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 결심을 하고 2년 후에 다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아니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교수로 안 나가시고 또 창업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3학기 만에 이제 석사 마치고 나서. 교수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박사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생선가게에 가서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힘드니까 네.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네. 박사님 혼자 하고 나는 돌아갈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딱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냉철한 현실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동안 자녀도 또 생기셨겠죠. 예, 예, 있었죠. 이제 취업을 하셨구나. 예. 회사에? 예, 예. 미국 회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큰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원서를 한 50군데 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인터뷰 하자는 회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제가 취업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 컴퓨터 관계. 예, 예. 재밌게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한 15시간씩 거의 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셨겠죠, 뭐. 뭐 좋아하니까 그걸 말릴 수가 없죠, 사실. 예. 그러니까 하루 1년에 한 30%씩 봉급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2만 5천 불에 시작한 것이 네. 4년 만에 8만 불로 되고 나서 R&D 디렉터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처음에 창업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가 35살입니다. 35살. 예. 일찍 이른 나이인데 예. 창업을 할 때 용기 있었네요. 몰랐죠. 뭘 알았으면. 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맞습니다. 예. 예. 모르니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무지한 사람이 그 뭐 추진력 있으면 그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네. 뭐 그냥 잘 모르고 시작했어도 크게 이루어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도 보니까 창업 조건 사람들이 뭐 인맥이니 자본이니 맞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열정 같습니다. 열정. 정말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 적당히 해서 하는 게 대박을 기대하는 건 뭐. 네.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죠 일종의 네. 리스크 테이킹하고 갬블링하고는 네. 차이가 네. 많죠 사실 갬블링은 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는 거지만은 리스크 테이킹은 뭐 리스크 테이크를 했다고 개런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 진짜 노력은 엄청나게 그 해야 하는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죠 사실. 그 처음에 창업할 때 힘드셨죠? 몰랐으니까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 물론 이 창업하고 나서 할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는 물론 힘들었죠.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어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이 소수로 예, 저 혼자 시작을 했으니까 혼자 시작해가지고 한 5년까지 걸리니까 10명 그다음에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게 더 재미가 붙었겠네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이 되게 되면 문제는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아마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냥 목에 교만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고 힘들고, 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목에 힘 들어갔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직설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에 힘 들어갔다 딱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축구 시합이나 TV 보고 앉아서 예, 예. 사람 시키고. 예. 그런데 그 2000년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어려워졌다기보다 거품이 꺼진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막 고민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에 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다 하는데 저희에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그것이 너희 성공으로 너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또 응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응답을 받으셨구나. 예, 사실은 그 말씀을. 응답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깊이 때립니다. 삶에서. 그렇죠. 그냥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때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후부터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정말 잘 배려하고 네. 리드하고 그러는 그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창업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 느끼신 건데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제 servant leadership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섬기는 리더십을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 그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건가? 글쎄요. 예, 예. 아, 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 비서가 없었고요. 그럼 비서가 없었어요? 예, 저 커피 먹고 싶으면 내가 그 바디가드도 없었겠네요. 물도 없었죠. 그리고 직원들을 제가 매년 전 직원을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1회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고충을 들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 문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네.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직원들을 정말로 가족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다들 직원들이 좋아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가 또 나가서 창업 보고 성공한 사람도 꽤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의 많은 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팔았을 때는 다섯 명의 100만 창자가 그 회사 출신들이 예,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네. 교육과 선교 사업에 올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교육 선교보다도 어떻게 예. 보면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예. 사회에 올인을 한 것이죠. 예. 예. 근데 그게 금방 캐나다를 생각하셨어요? 무슨 계기가 또 있었습니까? 아, 제가 2010년도에 네. 단기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예, 그 원주민 마을로요, 처음에.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뭐 특별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들어가서 원주민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느낀 건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저녁에 우리의 이벤트가 있는데 와서 한번 얘기해달라고. 추장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네. 동부에서 서부까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캐나다에서 온 그 2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의 삶이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바쳐져야 된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네. 이때 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때를 이해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 모든 배경이 이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가슴에 강하게 오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 지역에 가서 예. 같이 동역하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네.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알코올 문제 뭐를 붙여 가지고 가장 큰 바탕에는 자존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하나도 때문에 네. 중요한 건 그것을 심어 주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복음이 될까 하는 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오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거기 4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하시고 1년에 몇 달씩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한 1년 반 전에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전을 위해서 이제 집도 사고 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선교사를 만약에 파송했을 경우에 머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선교의 어떤 기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과 이제 집이 있는 것을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지금 거기 뭐 건축을 하고 예,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요. 예. 예. 고사리와 송이버섯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내수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 수출이죠. 수출. 수출은 미국하고 이제 그 한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네, 고사리와 버섯. 예, 예 현재로. 근데 이미 시작을 하셨죠, 그 네, 사업을.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많이 사옵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올해 처음으로 네. 자연산 송이버섯이 예. 건조된 팩으로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이제. 아, 그랬군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목적 자체가 저는 저희 회사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원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고 네.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목적이었습니다. 그 지금 거기 세우신 회사명이
긱섬. 긱섬이라 긱스 머시룸 잉크란 약자를 우리가 긱섬이라고 그럽니다. 긱스 머시룸 긱스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지역의 어떤 종족들을 긱산이라고 그럽니다. 긱산. 아, 긱산. 긱산을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아. 좀 비슷하게 느낌으로도 긱사하게 되면 아 우리 거. 우리 거구나. 아. 그래서 긱스 머시룸 잉크라 만들어서 이 회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네. 바로 너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고 자체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자기들 예. 전통적인 그림 모양으로. 그림 모양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취급하는 그 버섯과 고사리 또 한국 와서 이렇게 세일스 하신다고 그럴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정말 백만장자가 되셔서 편히 살 수 있는 분이 그 인디안들을 품고 섬기기를 소망하셔서 이 사업을 일으키시고 한국까지 오셔서 이 사람들 만나시고 선전하고 하는 걸 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건강마을. 오늘 김진수 장로는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이곳을 찾았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김진수 장로님이신데요. 장사꾼은 네. 어디든지 불러지 못하는 게 장사꾼입니다. 저는 집은 이제 미국에 미국이고 뉴욕 근처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이 원주민 회사는 캐나다인데 알래스카 최남단하고 인접해 있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그럼 하나님 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와서 지금 그 동네에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원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그 원주민 출장을 비롯해 캐나다 원주민들과 함께 일궈가는 고사리와 송이버섯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 은퇴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기도한 김진수 장로. 그 비전이 그를 새로운 사업의 길로 이끌었고 캐나다 원주민들에게도 꿈을 심어주었다. 우리 장로님 그 고사리나 송이버섯이 원주민을 살리기 위한 이런 취지가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주민들에게 그런 자립심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원주민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다른 캐나다 사람과 다르지 않고 충분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캐나다 원주민들과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김진수 장로. 그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길 기대해본다. 영상 보니까 재밌네요. 아니 과학자신데 원래 컴퓨터 한국식으로 보면 선구자시고 또 그 뭐 컴퓨터 테크놀로지로 아주 성공하시고 이제 거부도 되시고 그랬는데 그 세일도 잘하시네요. 보니까 해야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장로님을 크리스찬 CEO의 이제 손님으로 모시고 저희가 그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예. 크리스찬 CEO로서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제 훌륭하게 가족같이 직원들을 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앞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예, 예, 만들어가지고 예, 예. 크리스천 CEO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킥섬 예. 회사에 킥섬은 예. 사람들이 좀 무슨 소린가 이렇게 김진수 대표의
크리스찬 CEO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네. 세 가지를 네.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장로님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테그리티, 신용과 정직. 모든 사업에 이게 결여되면 힘들겠죠. 그럼요. 하루 이틀 하다가 예. 끝날 예. 수도 있지만 예. 밑에 이게 깔려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중요성은 모두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인테그리티를 지킴으로써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상이, 지키지 네. 않는 것이지 네. 정말 이익이 된다면 왜 안 지키겠어요? 생각이 손해보니까 상사인데 손해볼 수 있느냐. 그래 저도 대답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다 보면 그렇죠. 상대방에서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줬으니까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당연히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말하게 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네. 손익 분기점이 신용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저는 경험에 의하면 한 3년 정도는 손해가 충분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도 3년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익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3년 이하를 생각한다면 신용 지키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3년 이상을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신용을 지키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봐라. 네. 정말로 네. 롱텀으로 신용을 지켜봐라. 그런데 신용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을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네. 사실은 계약서에 아무리 내용을 써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했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해줬을 경우에는 그때 신용이 형성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용을 배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독일 회사에 있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50대 50 나누는 걸 했어요. 저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자기는 판매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메인트리스라는 필요해 가지고 매년 추가로 15불 또 받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아마 그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을 지켰으니까 지켰다. 자기로는 신용을 지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 신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신용이란 나의 입장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할 때 비로소 쌓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봐서 정직이 이긴다. 아, 그럼요. 예, 이 거짓말로 하면 당장은 수익이 있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간다. 아직 긴 안목도 아니고 3년. 3년. 두 번째, 도전 정신. 예. 나는 또 보면서 도산 정신인 줄 알았는데 도전 정신이군요. 예. 아까 정열과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예. 상통이 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특히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겁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은 도전 정신 없이는 큰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다들 그러니까 다들 하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것은 새로운 리스크 테이킹이고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특히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창업하는 회사를 그 대기업하고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대기업은 90% 이상이 기획하고 기획을 실천하는 거다. 그런데 창업기업은 70%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30% 정도만 일어나고 70%가 새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너무나 세부적인 계획을 하지 말고 움직이라 빨리. 도전을 하라. 도전을 하다 보면 나머지 70%는 새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의존하게 돼요. 나의 어떤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계속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되면 언젠간 회사는 또한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도전정신.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기회를 다 놓치고. 그럼요. 말할 수 없는 뭐 역경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저 장로님은 한 시간짜리고 이것도 한 시간 반 그러면 방송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그 저 요새 겨우 나온 개념이지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꼭꼭 쌓아뒀다가 부자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이나 주고 그러지 나눔이라는 건 좀 새로운 건데 CEO들에게 저는 왜 그러면 부가 부를 줬을까 하나님께서 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네. 그 달란트 비유에 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데 뭐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하다는 말을 선뜻 이해가지 않았어요. 저도 땅에 묻어두는 게 왜 악한 거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면제인의 그 귀를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형제가 구워달라고 하는데 구워주지 않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라는 컨셉은 나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은 컨셉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컨셉의 죄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하고 죄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나오죠. 예. 땅에 묻어놓은 걸 해야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면제에 구워주지 않는 것을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죄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나눔인데 나눔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나누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왜 안 나눌까? 내 거니까. 내 피와 땀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3분의 2는 내 거 아니더라.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또 나누질 못하거든요. 이거 다 내면 그 후에 어려울 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물론 그래요. 나눠주더라도 지혜롭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누어줘야 되지만은 분명히 나누어줘야 하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네. 서양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럼요. 예. 엄청 기부하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또 뭐 큰손 그 저 증권가 이런 분들이 돈 벌어서 전부 그럼요. 기부하고 그리고 큰 대학교들은 그 펀드레이징이라고 할까 그 자금을 그저 만들러 다니는 부총장급이 있어가지고 많은 돌아가신 노인들한테 잘 설득해서 뭐 박사과정하는 학생들 다 장학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의 개인적인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다른 비전 크게 없고요.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교회를 스스로 살리는 것. 교회를 자기 네, 스스로 살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서 그것을 결국은 이 회사는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에 의한 네. 원주민 회사가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목적이니까 그쪽을 위해서 정말로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줄어들고. 예, 그 사람들이 정말 미국의 주인인데 원래. 그럼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캐나다 정부가 지원해줘도 뭐 본인들이 그 삶의 의미를 잃고 네. 정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은 참 저 어려운 일인데 맞습니다. 조금 그 사회에도 기여하고 나라에도 도움도 되고 네. 정말 귀한 사역이신데 네. 정말 그분들 뭐 영혼도 구제하고 실제 이 땅에서 삶에 좀 새로운 활기도 불어넣어주고. 네. 사업이 잘 되셔서 몇 년 후에 또 우리 CGN 방송에 오셔서 어떻게 변하나 또 우리 궁금합니다. 한번 그때는 CGN에서 예. 저희 동네를 방문하셔서 예예. 한번 촬영하는 촬영팀이 가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고 그러면 정말 생동감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100명이 예배 보는 교회. 아, 그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주민 교회는 평균 교인이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100명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 볼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꿈입니다. 그 김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라면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원주민 교회 1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분들이 삶의 생기를 찾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뭐. 네. 오늘 정말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 정말 보통 CEO하고 조금 색다른 특별한 그 경험을 나눠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정말 귀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노년을 은퇴자로서 즐기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그럴까 소명을 느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가서 사업을 동역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우리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본인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품성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김진수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노후를 살겠다고 하신 그 결심에 우리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장로님 하시는 사업이 정말 날로날로 증거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